소개할 놈은 로케이즈 베란다 컬렉션 리조트의 프리미어 비치 프론트 위드 플런지 풀 룸입니다. 사실 풀 빌라나 다를 바 없죠. 플런지 풀도 풀이니까요. 그래서 원 베드룸 풀 빌라입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프리미어 비치 프론트 위드 플런지 풀입니다. 39 스퀘어미터입니다. 자, 오션 프론트입니다. 지금 플런지 풀이 보이는데, 이건 플런지 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풀이 깁니다. 다른 풀빌라 가면은 그냥 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수영이 가능한 길이고요. 성인들도 조금은 수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창문이 보이죠? 예, 창문으로 멋진 바다가 보입니다. 바로 밑에 해변인데요. 자, 이 해변은 아침, 낮과 저녁이 다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반인데요. 물이 좀 차올랐습니다. 네, 아침이나 낮 시간에는 물이 빠져가지고 아주 멋진 비치가 보입니다. 저기는 물이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해도 좋습니다. 자, 옆에 플런지 풀 역시 보이고 있네요. 자, 사생활은 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완전 트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수영복 입고 가서 수영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분위기는 딱 좋죠? 자, 여긴 짝꿍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짝꿍지 키면은 물 안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방 번호 303호고요. 자, 왼쪽에 이같이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건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으로도 적합합니다. 이 방은 아주 멋진 방입니다. 자, 침대는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책상, TV가 있고 미니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방에 배정이 돼가지고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짐을 풀었습니다. 그점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방을 보일 줄 알았는데 다른 방이 지금 다 찼다 해가지고서 제가 짐을 풀어놓은 방을 의도하지 않은 바지만은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뭐 제가 침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침대는 완벽한 킹 사이즈입니다. 킹 사이즈 중에서도 킹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4명이 자도 될 만큼 폭이 아주 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요, 자녀들이 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가에 지금 여기 차도 마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누워서요,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한명 자도 됩니다. 그래서 자녀 2명 동반해서 여행한다 해도 이 호텔에서 만약 허락한다면 12세 이만 자녀 2명 동반해서 이 방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방의 크기는 이제 34스퀘어미터인데요. 여기 침대 주변이 워낙 넓어가지고 꼭한 45스퀘어미터 이상 되는 느낌입니다. 자, 욕실 쪽에서 한번 봤습니다. 액자같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우측에 TV가 있고요. 미니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커피와 차 세트 다 제공하고요. 커피와 차 세트 다 제공합니다. 자, 여기 다양한 잔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와인잔, 맥주잔 다양하겠습니다. 자, 이 방은 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스 돌체, 원두 캡슐 커피 4개를 제공합니다. 스타벅스 커피죠? 방이 아주 우아하고요. 품격이 있습니다. 자, 방에서 바깥에 풀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방에서. 이방 너무 좋습니다. 저는 분명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저희 가족과 한번 여기 오고 싶습니다. 환상적인 룸입니다. 자,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욕실 들어가면 네, 앞에 거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월 충분하고요. 치약 칫솔 다 제공합니다. 자, 이쪽은 옷장입니다. 옷장인데요. 지금 안전금고 있고요. 그리고 샌들, 실내화 두 컬러가 있습니다. 비치백이 있죠. 그리고 모자도 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거 헤어 드라이기입니다. 헤어 드라이기요. 자, 그리고 커피 포트가 있습니다. 옷걸이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목욕관 두벌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변기가 있고요. 샤워 부스입니다. 자, 레인 샤워기 가능하고요. 이동형 샤워기. 자, 대용량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 방이 아주 품격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긴 지금 침대는 위에 약간 그쵸? 한 20cm 위로 올라가 있어갖고 침상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무슨 마루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예, 완전 널찍한 침대가 있죠. 그래서 떨어져도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여기 창가에 누워서 싹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최고의 장소인데요. 누워가지고 아주 그냥 쫙 TV도 보이고요. 환상입니다. 누운데 너무 편안해요. 아주 인체 공학적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딱 누웠는데 주름이 저절로 옵니다. 자, 앞에 플런지 풀이고요. 자녀 놀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룸입니다.